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 백가지식처 전시장입니다. 우리 이제 박정민 선생님이 많이 해오신 것 중에서 자랑할 만한 것, 좀 특별한 것, 이게 뭘까 이랬는데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들어있는, 그죠? 그리고 뜻이 있는 그런 작품들이라 가지고 어느 하나가 빼놓을 수는 없어요. 이번에 저희가 선보일 거는 도라지 식초, 인삼 식초, 상엽입니다. 상엽에 대한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 예. 상엽이 저기 어떤 분은 뽕잎 별에 갖고 해놨는데, 예. 이걸 이제 본초 이름으로 이제 뽕나무 상자를 써가지고, 그리고 잎엽자를 써서 상엽이라고,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요? 예. 제가 이거 이제 식초를 처음 만나가지고 스님한테 배워갖고 제 나름대로 이제 이거, 네. 한번 도전해 보려고, 네. 이 상엽이 가을에 이제 가을에 일이 낙엽에 그런 낙엽처럼, 네. 첫소리 맞고 일이 싹 떨어지는, 예. 그 뽕잎이 최고로 이제 약효가 있대갖고 그걸 이제 특별히 사돈한테 부탁을 해갖고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아 이걸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만드는데, 아니 쌤 이제 그 배운 대로 제가 내 나름대로 딱 레시피 정해갖고 만들었는데 어디서 있는데 멋이 한참 만에 툭툭 소리가 나는데 이게, 예.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싶어서, 예. 한번 둘러봐도 소리 날 데가 없는데, 네네네. 이따가 또 멋이 탁 하고 또 툭 하고 막 그래요. 이 소리가 팍 나더라고요. 예. 어디지 하고 깜짝 놀랐어요. 발효 그 안에 들여다 보니까, 예. 이 병이 완전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예. 제가 그때 그 올렸는데 그것도, 예. 우리 내나 그것도 올렸는데, 네, 밴드에. 완전 폭발하기, 예. 직전 나, 예. 그리 발효를 심하게 하는 줄 몰랐어요. 완전 돌아가는데 회전이 완전 아래로 만든 윙윙윙윙 소리까지 막, 예. 그 라멘스에 돌아가는데, 예. 제가 이 발효되는 거 인상 아니 그 병이 터지기 직전까지 그 목금이 나가지고 구멍을, 예. 먼저 맨 처음에 나온 두 개 조금 내놨다가, 예. 안 돼가지고 구멍을 더 냈다 입니까? 예. 굉장히, 예. 더 내고 언제 무서워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폭발할 것 같아가 들 내놓고 어쩜 좀 열 좀 식으라고 너가, 예. 안 되겠다 좀, 예. 쉬라 이래갖고 밖으로 들 내놓고, 예. 아, 아니나 다를까 너무 발효가 잘 되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이거 발효 잘 되네. 네. 그래가지고. 이 저 뭐고 인삼 같은 경우에도 해보면은, 네. 네네 잘 되죠. 빙빙 돌아가는데, 예, 예, 예. 이거는 진짜 심하게 운동하더라고요 미생물들이. 그렇고, 네. 저 도라지도 좀 잘 돌아가는 편이에요. 예, 그렇죠. 예, 예. 그 생강도 그렇고. 예, 생강도, 예, 그렇고. 아니 저는 상엽은 안 해봤어요. 예, 예. 안 해봤는데 상엽 같은 경우에는 누에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막 예산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었군, 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곤충들이 좋아하는, 네.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상엽 자체에, 예. 이제 낙엽이 될 당시 그때, 네. 떨어지면서, 예. 그쪽에는 바실러스 서버틸리스가 또 많이 붙어있기도, 예, 해요. 예, 예. 예, 그렇게 하는 데다가 또, 예. 유인균하고 같은 식구를 만나니까 굉장히 발효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이거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이야 놀라셨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이제 발효하는 거 그냥 다른 거는 그냥 순조롭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진짜 우리 어쩌니 하면서 왔는데 자리를 못 되겠더라. 볼일부러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딱 지키고 있다가, 예. 그것도 한참 열흘 식었는데도 한참, 예. 동안, 예. 돌아가는데, 예. 예, 심하게 운동하되 참 좋습니다. 미생물이 완전 막 그래서 이 미생물이 대단하구나, 예. 하는 거. 아주 이렇게 색깔도 이쁘게 나오고 어디서 이런 색을 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퍼런 거에서, 네. 이렇게 푸른색이, 예. 발효를 하면서 약간의 입냄새는, 예. 나긴 하지만은 그게 구수한 향으로 나옵니다. 이거 참 이거 선보인다고. 애쓰셨어요. 이 상엽이 많은 체질이, 예, 예. 지금 약간 찹쌀.
차잖아요. 이렇게 네, 차죠. 예, 예. 화채질이나 예, 금채질에 예. 아주 멋진 예.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어, 그거 이제 이게 연구하시고 공부하셨으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도 권해도 예, 예. 예 좋겠습니다. 상엽의 반대되는 인삼이 옆에 예. 있습니다. 인삼, 아, 인삼 굉장히 맑게 됐네요. 네, 네. 참 맑게 됐지. 이게 예, 지금 예. 한 보자 몇 개월 됐나? 한 7개월 정도 되겠겠네요. 7개월까지 가면 됐나? 아, 그럼 얼 봄에 하셨습니까? 만들어 놓은 지가. 아, 만들어 놓은 지가요? 네. 4월달에. 작년 거 하셨나요? 인삼 아, 작년 거. 네. 작년 인삼 캔 거 네, 네. 가지고. 네. 4월달인가? 아, 참 맑. 네. 제가 이제 초장기에 인삼 할 때는 이렇게 네. 이제 맑게 나온 거를 했고요. 요즘은 제가 이제 온도 조절을 하면서 네. 흙초로 만듭니다. 어, 인삼 가지고. 예, 저기 보면은 저 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제가 만든 요 요쪽에 예, 예, 인삼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짙은 더 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기간을 주고 온도를 잘 주면은 또 특이한 반응을 하는데 이건 맑은 대로 굉장히 이쁘고 예. 인삼 그 특유의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인삼은 향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 네. 아, 그냥 향만 해도 고급스럽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인삼 성분하고 이제 요 잔여 이제 그 농약 이런 것도 한번 식초에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농약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네, 거예요. 왜냐하면 예, 예. 우리 지금 자 무슨 가실류를 사든 뭘 사든 농약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식초물에 담가라. 맞죠. 그걸 네, 한다니까. 네, 네. 일단 식초로 넘어간 거는 안에 암만 좀 안 좋은 게 있더라도 다 희석되고. 그렇죠. 예, 예, 균들이 되고. 다. 예, 예. 어떤 균은 예. 그 페놀 같은 독극물 같은 것도 예, 예, 먹고요. 예. 어 거기서 살아남게 해서 먹어가지고 없애버리거든요. 네. 예, 그런 거 보면 미생물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인삼. 그런데 인삼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보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찬 사람 참 좋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뭐, 뭐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맞아요. 뭐 기침, 과레, 천식 이거 네. 어, 담 이런데 좋다고 해가지고 폐기능을 좋게 하는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도라지는 많이들이 선호하는데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로 나물로 먹었잖아요. 네. 그죠? 이거 생으로 하신 거죠? 네, 생으로. 예, 예. 한번 도라지 향을 맡아볼까요? 저는 지금 한참 도라지가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 도라지. 사과향도 같이 사과향 납니까? 예, 사과향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닌데 도라지 아니 도라지인데 예, 예. 그 삭 이 도라지인데 삭 돌아오는 향이 사과향도 좀 납니까? 네, 사과향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사과는 예. 하셨어요, 선생님? 예, 사과요 있습니다. 네, 사과 예. 있어요. 자, 사과. 예, 이거 사과가 있는데, 예. 한번 맡아보세요. 똑같습니까?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색깔부터 틀리겠네. 도라지입니다. 아, 맛이 맛이 딱 그 도라지 맛이 딱 네. 있지에 도라지인데 네. 도라지 맛이 그대로 가져 있는데요.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향이 한번 맡아보세요. 네. 사과 향이 그윽하게 도라지인데. 도라지 그 도라지 특유의 맛과 향과 사과 향이 뒤끝에서 깜짝 놀라서 이거 사과가 바뀐 게 아닌가 했는데 맛은 완전 도라지 맛. 네. 제가 전시장에 와서 처음으로 마친 식초가 도라지 식초네요. 아우 맛있습니다. 도라지가 도라지 향만 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과 향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뭐 온 김에 사과 식초도 한번 제가 맛보겠습니다. 네, 사과 식초네요. 네. 사과의 향이. 자, 이게 이제 아주 이렇게 신비로운 상엽, 상엽 힘이 좋고 신비로운 상엽과. 그리고 보기를 해주는 인삼 식초. 인삼은 모두가 좋아하는데 저는 인삼을 마구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 쌤도 그렇죠. 예, 그죠? 예, 예. 몸이 뜨거운 사람은 인삼이 별로 안 맞고요. 차라리 인삼보다
덜하지. 누가 그러대요. 네. 물을 먹는 게 낫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삼 드시고 싶지만은 안 받으신 분 도라지 드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색도 다 다르고 맛도 다 다르고 기능도 다른 예, 이 식초를 여러분들 예, 한번 선택해서 드셔보시면 건강을 예, 언제든 예, 챙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